방구스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루이스의 커넥트 시리즈입니다. 네. 커넥트 6로 갈 거고요. 커넥트 2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번에 6는 그 사실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스펙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뭐 스펙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 다양성이나 뭐 피지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격은 11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지금 커넥트 2 기본 모델을 보시면은 일단 엄청 외관이 귀엽게 생겼죠. 그렇죠. 이게 인터페이스가 맞나? 커넥트 2 기본 모델은 이렇게 288,000원. 네. 그리고 커넥트 2랑 6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6는 가격이 398,000원.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역시나 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주는 거 없나 잘 살펴보시고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는 거 없나? 주는 거 없나? 네, 두 배도 안 하는 가격. 그렇습니다. 커넥트 6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커넥트 6는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게임 체인징 플렉시빌리티.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의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플렉시빌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USB-C 타입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고요. 광범위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연결,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72dB 게인이랑 이 -133 EIN 나와 있는데 이퀴벌런트 인풋 노이즈라고 해서 여기 셀프 노이즈, 등가의 입력 잡음이라고 해서 프리앰프 자체의 노이즈를 판단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게 낮을수록 좋아요. 133이고요. 오토 셋업이 가능해서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방송이나 이런 데 활용할 때 아주 활용도가 높은 네.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루프백 기능 뭐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구성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코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콤보 잭을 포함한 두 개의 스튜디오 등급 프리앰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토 셋업이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2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아주 편안하게 녹음을 세팅을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자동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로 레이턴시 DSP 파워드 이펙트의 프로페셔널한 사운드를 만나볼 수 있다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스트리밍을 통해서는 이 CPU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루프백, 라우팅, 믹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 센터. 컨트롤 센터 한번 볼까요? 컨트롤 센터가 오, 굉장히 크죠? 너무 차이 나는데? 네, 같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깔아도 연결되는 기기에 따라서 2 연결했을 때랑 6 연결했을 때랑 이렇게 뜨는 장면이 다릅니다. 상당히 강한 네, 그런 컨트롤 센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팟캐스팅. 팟캐스팅 보시면은 역시나 오토 셋업 기능. 이게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자기가 뭐 어떤 디테일한 프로페셔널한 오디오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이 오토 셋업 기능이 뭔가 구세주처럼 네, 여러분들의 그 노고를 많이 줄여줄 겁니다. 스튜디오 퀄리티의 마이크 인풋 사용할 수가 있고요. 스튜디오 헤드폰을 위한 두 개의 독립적인 아웃풋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루프백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맥시마이저. 이게 그 사운드 다 잡아놓고 볼륨량 잘 못 맞춰서 최종 아웃풋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맥시마이저를 통해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 기기를 오디오 설정에 완전히 통합할 수 있는 이 셋업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네, 파워풀 스튜디오 그레이드 프리앰프 울트라 로우 노이즈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네, 헤드폰. 네, 독립적인 두 개의 헤드폰 아웃풋. 위에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네.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역시 컨트롤 센터를 통한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도 DSP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큐베이스 LE를 또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DAW 프로그램 없이 구매를 하셔도 바로 활용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서 이렇게 상세 스펙 확인하시면 되고요. 바로 외관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루이스의 커넥트 6 외관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무한대로 돌아가는 노브 하나가 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서 볼륨 조정해 주실 수 있고 눌러서 그쵸? 세팅을 바꿔 주실 수도 바로 있습니다. 네. 네. 좋아요.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은 이
헤드폰 단자가 3호잭, 5호잭 둘 다 쓸 수 있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이런 기하학적인 무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약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픽 카드 같기도 하고 F1 레이싱카 같기도 하고 이런 쪽에 이렇게 각져 있는 모양들이 되게 멋있게 뽑혀 있네요. 아래쪽에는 패킹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USB 연결 단자 옆으로 다양한 그 플렉스빌리티, 여기서 얘기하는 게임 체인징 플렉스빌리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 옥스, 그리고 모바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끝내주죠. 네, 아웃풋도 LR이 따로 있는 5호잭이 있고요. 그리고 LR을 여기 한꺼번에 스테레오로 맞아요. 연결할 수 있는 또 단자가 있습니다. 인풋도 멀티 인풋이 두 개가 있어서 구수해서 확실히 좀 이득이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외관 보고 왔는데 역시나 뭐 생긴 것도 좀 멋있게 생겼잖아요. 뭐 그래픽 카드 같이 생기기도 그죠. 무슨 F1 레이싱 차량 같이 생기기도 했고 무게는 400g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 않은 무게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큰 쪽이라 그래봐야 어차피 딱 한 뼘이에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 QWER 녹음한 거 복습부터 해보겠습니다.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네 맘의 비밀 원홀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 건 어쩌니. 네, 좋아요. 준수한 사운드였고요. 그죠? 이번에는 6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른 트랙 녹음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없을까? 스케.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졌어.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들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 걸 어쩌니. 그래 어쩌니. 어쩌니. 정말 어쩌니. 네, 사운드 세팅해 보겠습니다. 네. 네, 6 들어보겠습니다.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졌어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 걸 어쩌니. 네, 지난 시간과 같은 깔끔함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두 개를 같이 재생하면서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뭐 차이가 나면 두 개의 뭔가. 근데 제 생각에는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지금 들으면서 똑같아요, 느낌이. 네, 그런 네, 느낌이에요. 가보겠습니다.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졌어 네 맘의 비밀 원홀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이거는 뭔가 그 쳤을 때와 네. 불렀을 때 약간 컨디션 차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미세한 컨디션 차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운드적인 거는 뭐 대단하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드라이 사운드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하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번 네. 보컬입니다.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그러니까.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네 맘의 비밀 또 이렇게 들으니까 살짝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번홀 눌러 열고 싶지만 이게 좀 더 클린한 느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좀 그죠? 좀 더 가깝고 클린한 그, 느낌? 근데 저는 약간 그 생각도 드는 게 네. 우리가 완벽하게 동일하게 저기 위치 위치라 네. 그래서 그걸로 보기에도 약간 좀 어렵다라는 네. 좀 느낌 쏟아지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네 마음의 비밀 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네 뭔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부른 컨디션의 차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기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질감 차이가 조금 있긴 있는데 네, 로우가 어떤... 조금 더 식스가 좀 더 들리는 느낌? 네, 막 엄청나게 막 유의미한 차이까지는 아니고 그냥 비슷한 수준의 그런 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훨씬 더 아까 뭐 우리가 외관 살펴볼 때도 봤던 것처럼 조금 더 많은 기능들과 그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예쁩니다. 맞습니다. 그 네. 6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점, 사운드적인 장점이 있긴 해요. 네. 있긴 한데 저희가 왜 거의 뭐 무의미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정도는 예를 들면 EQ잉의 영역에서 충분히 그냥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뭐 일단은 6가 지금 여러분 그건 있습니다. 확실히 더 편의가 훨씬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했을 때 작은 요소 하나들이 조금 더 이제 편합니다. 왜냐하면 네. 구수도 일단 더 많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은 구수가 하나인 걸 썼을 때 오는 불편함도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이제 그냥 혼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냥 혼자서 내가 방송한다 뭐 아니면 혼자서 정말 작업한다 이러면은 뭐 괜찮을 수 있으나 그것조차도 또 구수가 두 개였을 때 혼자서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그 이 편의적인 것들은 정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내가 조금 더 쓴다 내가 조금 더 그래도 여유 있게 쓰고 싶다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건 뭐 살짝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2보다는 6 쪽의 오디오 퀄리티가 좀 더 좋게 느껴지긴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들었을 때.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완전히 똑같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뭐 사운드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확장성의 측면이나 확실히 6 쪽이 좀 더 뭔가 내용이 많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많은 거에 비해서는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네, 해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커넥트 2와 6 연속으로 이어서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루이스의 마이크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또 어떤 퀄리티를 보여줄지 저희가 이 우리의 214와 한번 비교를 해서 네, 사운드 모니터 하는 시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